안녕하세요. 라이딩 베이스 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간단한 팁도 알려드릴 겸 이제 스펙트럼 필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팁은 무엇이냐면 사연 베이스로 어떻게 오연 베이스처럼 소리를 내볼 것인가, 어떻게 좀 더 두께감 있는 소리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뭐 EQ를 통하는 방법도 있고 컴프레서를 통한 방법 여러분들마다 각각의 노하우가 있겠지만 오늘은 스펙트럼 필터에서 옥타버 기능을 이용해서 그런 두께감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방법은 제가 구하는 방법은 아니고 피노 팔라디노가 옛날부터 원래 쓰던 방법이에요. 피노 팔라디노가 몇 개 세션을 할 때 플레이스 베이스에서 하이 포지션 연주를 하면서 옥타버를 걸어서 라인을 그냥 연주하는 게 있는데요. 그때 썼던 이펙터는 아마 보스의 52겠죠. 근데 오늘은 저는 그게 없으니까 스펙트럼 필터의 옥타버 기능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린톤 베이스의 사운드를 이용하면서 옥타버를 썼을 때 어떻게 했는지 마룬5의 미저리 곡을 통해서 한번 간단히 베이스 리프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룬5 곡 A파트 보면 이런 파트를 연주할 땐 괜찮은데 중간에 이제 브릿지 B파트 프리코러스와 코러스 부분을 이용해서 하면서 이런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이 실제로 이 옥타브가 아니에요. 실제로 한 옥타브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서 드랍을 시켜야 됩니다. 베이스를. 그렇지만 좀 그렇게 드랍을 하게 되면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죠. 연주에 피치가 틀어지기도 하고 조금 둔탁해지기도 하고 EQ가 혼자 사연만 따로 노는 느낌, 아, 줄이 혼자 텐션이 바뀌어서 혼자 겉도는 느낌들이 나니까 좀 불편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쓰는 식으로 옥타버에 필터를 같이 겹쳐서 쓰게 되면 자 이런 식의 사운드로 변하게 됩니다. 원래 이것을 이제 5연 베이스로 치면 이런 사운드인데요. 5연 베이스로 친다면 이렇게 피곤하게 안 할 수도 있겠죠. 자, 뭐 인터넷에 보면 5연 베이스 왜 써요? 뭐 이런 식의 밈들도 많은데 5연 베이스도 다 사람이 쓰라고 만든 거고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판매되는 거죠. 굳이 뭐 어떤 유교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훈구파, 살인들처럼 서로 막 이것이 옳으네, 내가 진리네 이러면서 싸워야 할 필요는 없겠죠. 다 필요한 사람이 알아서 쓰는 실학파 같은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원래 베이스 라인을 5연으로 친다면 자 이런 식의 두께감 있는 사운드로 연주하게 되면 간단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옥타버를 쓰는 거와 옥타버를 쓰지 않는 라인, 그 다음에 5현 베이스 라인까지 마르5의 곡에 붙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펙트럼 필터를 본 김에 간단히 위에서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이펙터는 스테레오 이펙터라서 두 개의 다른 라인이 이렇게 존재해요. 똑같은 게 보이스 옥타버, 보이스 2 옥타버 2, 그다음에 디스토션 1 2, 필터 1 2가 존재하게 되는데 전 여기서 그냥 사실 뭐 이거 똑같은 건데 얘가랑 얘랑 썼잖아요. 온된 것만 쓴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 있는 게 일로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는 선거하는 대로 만든 거고요. 자 모노 인풋 1이 있고 데스티네이션이 이제 디스토션과 필터를 통과한다는 건 여기 나온 신호가 일로 가서 1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웃풋 여기 보이스 1이 여기 보이죠? 자, 이 보이스 1이 여기 있는 건 프로세서 팬이 1로 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수도꼭지로 경로를 바꾸는 것 같아요. 냉수, 온수 다 돌아가게 되면 인풋이 1로 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1로 간 다음에 이쪽 필터를 통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 그쪽은 안 쓰니까 이렇게 가서 경로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겠죠. 자, 옥타버도 역시 한 옥타버, 옥타버가 다운된 녀석인데 지금 프로세서 팬이 이거는 실수예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얘는 디스토션을 거치지 않고 그냥 옥타버 다운인데 이렇게 돼서 1로 가겠죠. 프로세서 팬이 왼쪽으로 가서 보이스 4 1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로 가서 1로 갑니다. 결국에 2폴 로우패스를 다 통과하게 되는데요. 자 저는 여기서 엠벨로 필터 같은 영향을 주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뎁스가 제로입니다. 그러면 엠벨로프와 필터의 합성이 엠벨로 필터거든요. 엠벨로프가 필터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되는데 이 뎁스가 엠벨롭의 그 깊이, 뎁스의 움직이는 값이에요. 근데 이게 고정되어 있다는 건 사실상 지금부터 이 필터는 사실상 하이컷 필터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스에 달린 컷 필터랑 똑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커트하는 지점은 프리퀀시로 지정하고요.
Q값이 없기 때문에 레조넌스도 둔탁하게 들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스가 되는데 혹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오, 드라이 소스 섞어서 베이스 원래 거 넣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럼 겉돌아요. 그러니까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톤이 나서 진짜 클린톤 베이스와 베이스 옥타버 이런 게 같이 나오기 때문에 둘이 서로 두 개의 소리가 나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저는 웨스로 놓고 베이스 이것도 필터를 통과하고 옥타버 다운된 것도 필터를 통과해서 좀 본드처럼 하나의 음악이 된 것처럼 본드처럼 두 개의 음색을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고요. 옥타버 다운에는 된 거에는 여기 필터링이라는 게 있죠. 얘가 사실 또 옥타버 다운에 톤을 제어하게 되는데 제가 절반 정도 12시에 놨잖아요. 그건 이제 톤이 절반 정도 잠겨서 톤이 나온다. 이건 여러분들 귀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히 알아본 이 심플 옥타버 1은 제가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자, 이제 퍼블리시 할 테니까요. 요 이름을 기억하셔서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들어본 것처럼 4현을 그냥 썼을 때도 괜찮긴 했지만 아무래도 5현 베이스에서 나오는 그 좀 더 로우에서 나오는 두께감이 좀 더 좀 이 음악과 잘 붙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걸 위해서 4현 베이스에 제가 옥타브를 쓴 걸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르를 다 5현 베이스로 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옥타브를 걸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약간 신스톤 느낌이 나는 두께감 있는 베이스를 표현할 때 4현 베이스로도 이런 옥타브 이펙터를 활용해서 두께감을 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